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오늘도 돈이 보이는 기사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아, 배터리데이를 하루 앞두고 시장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간밤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 예고를 좀 남겼는데 그 안에서 가장 돋보였던 게 이제 LG화학 구매 물량 확대, 그러니까 협력하고 있는 CATL이나 LG화학 등 협력사들로부터 셀 구매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늘릴 생각으로 말하면서 LG화학은 오늘 좀 장에서 상승으로 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LG화학 어제 한번 우리가 다뤘었는데 네. 그때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네. 일단은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들여다보자라는 관점이었는데 네. 뭐 오늘도 유효하겠죠. 하루 지났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하루 지났으니까 또 바뀌어야 되겠죠? 농담입니다. 바뀌셨나요? 농담입니다. 네, 일단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또 D-1이다 보니까 네. 또 이제 관련돼서 머스크 형님이 무슨 얘기하나 관심이 상당히 뜨겁죠. 네, 트윗의 내용을 딱 올라와서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입니다. 네, 약간 네. 예,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게 2022라는 숫자가 눈에 띄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파나소닉부터 CATL, LG화학 얘기 다 나와 있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LG화학만 수혜냐 그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2022년까지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네. 그러면은 전기차를 만드는 우리 입장 쪽에서는 이 배터리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조달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네.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뉘앙스가 반대로 오늘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를 직접 생산해야겠다 이렇게 네.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협력도 강화하는데 거기서도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 생산도 가능하겠다 뭐 이렇게 해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아직 공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LG화학 같은 경우 일단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컸고요. 네. 게다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68만 원 저항, 63만 원 지지. 내가 네.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격대에서 일단은 지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 쪽에서의 변화인데 자,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단기적인 반발매 쪽에 초점을 맞추는데 LG화학의 가장 또 중요한 이슈는 지금이 아니라 또 10월 말이죠. 이때 주주총회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소액 주주들 다 외국인들까지 다 합하면 55%가 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거의 10% 가까이 돼 있죠. 네. 이쪽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도 또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 불확실성의 연속은 남아있다라는 관점 네. 쪽에서 일단 반등하게 되면 살짝 비중은 정리해서 다시 살 대응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관점은 여전히 유지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반등했다면 조금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네. 좀 챙겨봐야 될까요? 일단 차익이라면 저 밑에서 사신 분들은 차익일 수가 있는데 네. 또 혹시나 뭐 어떤 70만 원대 근처에서 사신 분들은 예. 또 속이 상하시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살짝 덜었다가 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0월 말 주주총회도 있으니까요. 좀 그 부분까지 좀 길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호재가 전해졌죠. 이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손을 잡았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3,850억 원 규모의 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향후 이 계약금 증가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이를 통해서 뭐 입지를 다질 것이라는 평가도 줄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기관이 11거래일 연속적으로 팔고 있어요. 네. 어떻게 좀 챙겨봐야 될까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지난 한 두어 달 전에는 그렇게 좋다고 사더니 이제 네. 또 팔고 있죠. 네, 그렇게 보면은 주식시장은 내일을 당장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중요한 거는 이 3,850억이 과연 어떤 물량일까?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다 보니까 이 백신 관련된 쪽이 아닐까로 또 추정도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쪽에서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바이오는 그래도 잘한다. 수주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긍정적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기관이 파는 단적인 이유는 일단 밸류 부담이겠죠. 좀 예. 어떤 앞으로 한 1, 2년 이 뒤에 보여줄 수익까지도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반영돼 있다는 관점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일단 주가는 정체를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일단 지금은 탄력적인 상승세는 조금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떤 횡보 쪽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나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작은 호재 쪽에서는 일단 어떤 빠르게 대응하고 아직은 좀 관망 쪽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뭐 주가 날개짓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날개짓보다는 일단은 좀 횡보할 거다.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요. 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사 열어봤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정말 말도 탈도 참 많았던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주관사인 크레딧 스위스가 예비 입찰을 28일로 연기하겠다 통보를 내렸는데 그 배경에는 호재라고 봐야 될까요? 네. 가장 크게 발목을 잡혔었던 게 두산 인프라코어에 얽혀있는 소송 때문이었는데 네. 두산 그룹이 모두 다 떠안겠다 밝히면서 좀 이제 관심도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네. 입찰 일단은 연기해보겠다라는 건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어떻게 매력이 있을까요? 시장만 이렇지 않았으면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시장 동향 보면서 매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소송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중국 관련된 이제 전략적 투자자와 이제 얽혔던 부분들이 이제 풀릴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두산 입장 쪽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또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산 입장 쪽에서는 약간 불안감은 남아있는 가운데 그래도 인수하려는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저거 책임져 주네? 네. 그러면 사도 되겠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각이 원활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또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죠. 특히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 굴삭기 판매 잘 되고 있고요. 게다가 글로벌 경기 부양책으로 SOC 투자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가 일단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변동기를 통해서 약간 좀 저점에서 매수하자라는 관점들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확대를 하면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단 들어가기보다는 시장 올랐나요? 어떻게... 네. 네, 그 사이에 올랐나요? 네, 그 사이에 네. 강하게 올라가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원고 노출됐나요? 네. 네, 일단은 그럼 흐름을 보고 시장의 네. 흐름을 보고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긍정적이라고 매수 사인 주셨으니까요. 네.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현대상사도 오늘장에서 장 초반에 급등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호재가 있었습니다. 괌의 전력청에다가 중유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 3년 동안 3,600억 규모라고 하고 제가 보니까 괌에서 전력 이어지는 그 전력 생산의 70% 물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소식인 것 같은데 네. 현대상사 어떻게 챙겨보세요? 이 소식을 보면서 괌에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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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괌에 이제 공급을 한다는 얘기 특히 과거에도 어떤 워렌 버핏은 일본의 조갑상사를 사면서 국내 상사주도 싼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중에서 또 하나 이제 어떤 쾌거를 좀 보였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는데 일단 수주 관련된 쪽과 실적 앞으로의 변화는 긍정적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국내 종합상사도 마찬가지로 자원 개발 쪽을 주력을 하는데 지금 대세는 이런 쪽보다 친환경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원의 얘기가 좀 나왔다라고 해야 되면 주가가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핵심은 물론 이쪽으로 인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좋겠지만은 친환경 관련된 쪽에서 어떤 성과를 내면서 움직이는 또 자원 개발 네. 섹터가 어딜까 이쪽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자원 개발 섹터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상사 또한 수주와 실적까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부자들인 경제신문을 읽는다 펠리주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